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지금 저는 2014 베이징 모터쇼 오토차이나가 열리는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BMW 미니가 있는 부스에 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차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나온 i5, iX1도 있고요. 오! X2도 신형이 나와 있네요. 아이코닉 글로우 7시리즈나 뭐 이런 차량들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을 할 예정인가 봐요. 근데 콧구멍 크기를 좀만 더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키드니 그릴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사네. i7도 공개가 돼 있고요. 오! 노이어 클라스. 앞으로 BMW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컨셉카도 있는데 예전에 이미 공개한 거고 그렇게 크게 뭐 새롭다 할 만한 그런 차는 아닙니다. 오! 여기 XM 같은 차량도 있네요. 이미 한국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i4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단행을 했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 i4보다 한 번 더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LCI 모델입니다. i4가 뭐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한 것만 바뀌어서 되게 많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새롭게 나온 그런 차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의 새로운 라인업 에이스맨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스맨 기존에도 뭐 위장막 차량 많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었죠. 사실 에이스맨은 미니가 10년 만에 공개하는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미니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는 기존에는 미니 쿠퍼 일렉트릭 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일렉트릭 모델 라인업 중에 새로운 모델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내연기관 모델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전기차로만 나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차량 무려 54kW씩 54kW시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 정도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치고는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전장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봤을 때 그래봤자 뭐 컨트리맨보다 좀 더 작은 미니 쿠퍼 정도 되는 사이즈 정도의 길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54kW시만 넣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형 해치백 차량들은 요 정도로만 배터리를 넣어도 충분히 한 300km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사이즈예요. 모터 출력도 218마력짜리 출력을 내는 단일 모터 하나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나오면 사실 내연기관보다는 출력이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BMW나 미니 같은 브랜드는 내연기관에서 사용했던 출력 그대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건 사실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면부부터 디자인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는 굉장히 동글동글한 램프를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에이스맨으로 새롭게 넘어오면서 동글동글한 램프를 사용하기보단 약간 각지게 모형을 살짝 틀어서 오각형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엠블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얇고 넓적하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한 것도 특징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는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주행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미니의 디자인 트렌드 중에 하나죠. 우리 아버지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롭게 나오는 미니쿠퍼도 그렇고 에이스맨도 그렇고 그릴 주위를 이런 식으로 크롬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무광 같은 것들을 덧대서 동그란 웅이 아버지 수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요즘 미니 디자인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귀염귀염하게 디자인을 해서 많은 여성분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미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측면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을 굉장히 큰 걸 넣어줬네요. 19인치 휠을 넣어줬고 편평비나 타이어 트레드 넓이도 둘두로에 40R19 요 정도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전기차라고 하면은 공력휠을 사용해서 주행거리를 좀 늘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이 차량은 에이스맨 중에서도 S 타이틀이 붙은 미니 에이스맨 S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 좀 더 높은 것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력휠보다는 좀 더 브레이크의 열기를 쉽게 식힐 수 있는 일반적인 휠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특징도 있네요. 여기 아래 보면 클래딩 부위에 이렇게 미니라고 써져 있는 디자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미니는 사실 원래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충전구도 마련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형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형 충전 포트가 마련되어 있는데 국내로 들어올 때는 뭐 DC 콤보 포트가 들어오겠죠. 전반적으로 이 옆모습의 쉐입을 보면은 우리가 미니 하면 생각나는 전형적인 그 디자인 쉐입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빠져나와 있는 이 휀더 라인이라든지 도어 라인 이런 것들은 미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선호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쪽에는 리어램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미니쿠퍼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램프가 유니언잭이라 그래서 영국 국기를 형상화해서 넣어놓은 리어램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유니언잭을 다 벗어버리고 LED를 촘촘촘촘하게 박아놓은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지시등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다이내믹 턴시그널 램프로 바꿔줬어도 굉장히 예뻤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 에이스맨이라는 로고와 스포츠 성능을 나타내는 S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미니는 기본형 모델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이 S가 붙어야 사실 이 고카트 같은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미니 에이스맨 S 요 모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있을까? 아, 예.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열어줘야 돼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차량들을 선호하는 분들은 큰 짐을 넣을 때 이렇게 6대4로 폴딩이 되는 2열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해서 사용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 바예요. 작은 차니까 뭐 큰 걸 기대하기보단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실내 1열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어 트림부터 보면은 패브릭 소재를 사용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도어 패널을 100%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탑승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보면은 약간 컨셉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최근 디자인부터는 컨셉카에서 있었던 디자인을 양산차로 가져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니 컨셉카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디자인들을 그대로 실내로 가져온 건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에 있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옛날 미니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에 이제 속도계가 있어서 속도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모두 디지털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파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놨네요. 지금 배터리가 대략 40% 정도가 차 있는데 88km를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충했을 때 200km가 살짝 넘는 주행거리를 보여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지 않나? 디지털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U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센터 디스플레이는 크게 원형으로 들어가 있지만 디지털 계기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 끈 하나만 달아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당겨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디자인 포인트겠죠? 디자인 포인트일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컴바이너 타입의 HUD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핸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디자인으로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천이야? 천으로 돼 있네요. 오우씨, 이런 새로운 시도를. 그리고 센터 쪽으로 보면은 아래쪽에 굉장히 예전부터 약간 전투기에서 조종할 법한 버튼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어 조절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시동 버튼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놨네요. 오, 이런 것들 되게 괜찮다. 익스피리언스라 그래서 다양한 버튼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나왔네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실내는 사실 미니답게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글라스 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열고 싶은 근데 지금 기능들을 많이 제한해놔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따로 볼 수는 없게 만들어놨어요. 카메라도 넣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거는 BMW XM에서도 실내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줬었잖아요. 아마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1열을 한번 쭉 봤는데 이렇게 아이코닉한 실내 디자인이 2열에도 이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이 문 열고 닫을 때 이 느낌은 묵직함을 주는 이 BMW와 미니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1열은 딱 제가 편하게 앉을 법하게 세팅을 해놓고 2열에 온 거거든요. 보통 이제 미니 3도어 같은 경우에는 2열이 거의 못 앉을 정도로 이렇게 안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은 5도어 차량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앉을 수는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 허벅지가 뜨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니 브랜드 특성상 전기차로 온다 그래도 이 센터 터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디퍼런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다가 배터리를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앉는 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편하게 4인승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 되게 독특한데 여기에 C타입 충전 포트가 이렇게 쭉 솟아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만들면 뒤에다가 뭘 어떻게 놔?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등반
가지 각도나 헤드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편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클라이닝 각도가 조금 더 눕혀 있었으면 더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쪽으로는 아무리 글라스 루프가 없다고 하더라도 헤드룸이 한 요 정도는 남기 때문에 편할 것 같아요. 성인 남성 크기가 이 정도니까 뭐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키 큰 사람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미니 같은 경우에는 2열을 굉장히 편하게 타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차가 아니라 고카트 같은 느낌으로 운전을 재미있게 하라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큰 짐을 넣거나 아니면 급할 때 정말 한두 명씩 가끔 타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아 이런 식으로 되게 동글동글하게 아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러니까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지.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2열에 컵홀더가 없어. 2열에 컵홀더가 있기는 한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2열에 두 명 앉으면 이거 싸움 나가는데? 한 명은 차가운 거 계속 들고 가야 되잖아. 이거 센터에 이렇게 암레스를 내려서 컵홀더를 두 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만들어주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뭐 어쨌든 미니는 혼자 아니면 둘만 타는 차니까 요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새롭게 나오는 미니 쿠퍼 S 그리고 뒤쪽으로는 존 쿠퍼웍스가 달려있는 컨트리맨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미니 에이스맨 그리고 여러가지 라인업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새롭게 출시된 에이스맨은 100% 전기차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미니 쿠퍼 일렉트릭 그리고 에이스맨 이렇게 두 가지 전동화 모델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출력을 조금 더 증가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동화로 오게 되면서 218마력이라는 출력 자체는 물론 좋기는 하지만 조금 더 높여서 한 300마력대만 해도 존 쿠퍼웍스의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JCW 버전의 전기차가 새롭게 나올 예정인 건가? 아 그래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격만 착하게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과연 국내 시장에 이 에이스맨이 얼마로 나올지 그게 아주 기대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미니 시승차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저희가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려면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